2015년 DMZ를 수색하다 목함지뢰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를 기억하시나요? 당시 수술만 21번을 받고 힘든 재활을 거친 후 국군 수도병원에서 근무하던 그가 지난달 말 전역했습니다. 새로운 꿈을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복지TV가 만나봤습니다. 하재헌 중사로 불리던 그는 이제 하재헌 선수로 거듭납니다. 자신의 또 다른 꿈을 위해 새로운 도전을 하는 그는 패럴림픽 조정 경기에 출전해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이 목표라며 전역을 결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재헌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병원에 1년 정도 재활 치료하면서 의족을 끼고 걷는 연습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수도병원에 이제 자대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좀 이제 저도 아는 게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겨서 그때부터 운동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일단 사건 전후로 생활이 같은 거는 하나도 없어요. 네. 180도 달라졌어요. 네, 완전 그건 이제 당연한 거고 다치기 전에는 이제 저는 이제 멀쩡한 몸으로 지내다가 다치고 나니까 이제 저는 또 양쪽 절단이잖아요. 양쪽 절단은 이제 집에서 또 휠체어를 타고 밖에 걸어 다닐 때는 항상 이제 안 넘어지려고 신경을 써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뭐 어딜 가던 일단은 이제 뭐 만약에 식당을 간다 치면은 이제 저도 이제 마루 바닥에 그냥 양반다리에서 앉는 자리는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테이블만 찾게 되고 이런 일상생활 하는데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는 다 달라졌죠. 일단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야구에 빠져가지고 이제 야구 선수를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이제 야구 선수 준비를 하다가 사정이 좀 생겨가지고 야구를 그만두게 됐어요. 그 이후로는 이제 아버지께서 군대에 입대하는 거를 권유를 해주셔가지고 군에 대한 걸 알아보다가 이제 군 입대를 하게 된 건데 한편으로서는 야구 선수를 못한 게 아쉬움이 많았죠. 일단 조정이라는 종목을 저는 아예 모르고 살아왔었거든요. 아예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사고가 나서 성남시 이제 생활체육 지도자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저희 병원에 연락해가지고 저한테 찾아와서 지금 감독님이 저를 이제 조정이라는 종목을 접하게 해주신 거죠. 조정이라는 걸 접하고 일단은 실내 로잉머신만 하다가 재활 목적으로 유산소성 운동으로 하다가 작년 2월 달이었을까 18년 2월에 이제 처음으로 수상 이제 조정을 접한 거죠. 미사일 훈련장 가서 배를 한번 딱 탔는데 예. 재밌더라고요. 제가 또 움직이는 걸 막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지금 수도병원에서 근무하는 건 아무래도 행정적인 절차를 하는 거다 보니까 많이 지루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정이라는 걸 시작하니까 좀 더 활발해지고 이제 막 힘쓰고 몸쓰고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네. 지금은 이제 저희 조정이라는 종목이 하계 종목이라서 네. 지금 겨울 시즌에는 일단 뭐 딱히 훈련이 잡힌 건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냥 일반적인 헬스장 가서 트레이너한테 PT 받으면서 그냥 운동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 나중에 날이 좀 풀리면은 이제 또 수상 미사리 조정 훈련장 가서 이제 수상 종목 운동도 훈련을 하고 배도 많이 타고 그런 걸 하죠. 이제 도쿄 올림픽 나가는 그 쿼터 따는 대회가 있을 거예요. 내가 거기 나가서 도쿄 올림픽 출전권을 받는 게 올해 일단 목표고 목표는 일단 2022년 아시안 게임이나 24년 올림픽에 메달을 따는 게 일단 목적이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역을 하고 나서 계속 운동을 해야겠죠. 일단 대회 있으면은 다 나갈 생각이에요. 기회만 된다면은. 하 선수는 이미 지난해 10월에 열린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남자 조정 경기 개인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했을 정도로 실력을 갖춰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패럴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모습이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손자희입니다.